아마추어 축구리그인 K3 리그에 청주를 연고로 한 축구팀이 한개더 출범했습니다. 3년 안에 프로리그에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.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. 청주를 연고로 한 K3 축구팀인 청주 CTFC가 공식 출범했습니다. 국내에서는 유일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이 자금을 대고 모든 구단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. 올해 시민 3천여 명과 기업 100군데를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게 목표입니다. 재원을 확보해 3년 안에 프로축구 리그로 승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. 올해 잘해서 내년, 내후년에 프로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. 홈 개막전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전용 구장인 이곳 흥덕축구공원에서 열립니다. 입단 테스트를 통해 선수 2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프로 2부 리그 출신으로 채웠습니다. 창단 첫 해인 올해는 4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젊다 보니까 운동장에 이제 패기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경기장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이제 정말 재밌구나. 축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청주 CTFC 창단으로 청주를 연고로 한 아마추어 팀은 두 곳으로 늘게 됐습니다. 프로 진입을 목표로 한 축구팀이 창단되면서 축구 열기에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청주 CTFC! 화이팅!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